50입니다. 50이요.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의 바닥을 잡고 지금 이전의 과거 흐름 주가를 한번 볼까요? 자, 바닥 분석가 거의 2,500원대에서 약 60% 70%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하방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한번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아서 수익을 냈는지 안 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이 제가 바닥과 맞네요. 자, 한번 보십시오. 자, 2014년도 1월 30일쯤에 저희 카페에서 바닥을 잡은 겁니다. 매수 진입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하실 분은 철저히 분할로 매수하시고 강력 홀딩 하십시오. 자, 분석 이후 강세장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 추격 매수할 구간입니다. 바닥 매수자는 홀딩입니다. 자, 2014년도 1월달이니까 대충 언제쯤이니까, 자, 여기 아닙니까? 여기, 자, 여기가 1월 2일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2500원대, 2500원대에서부터 거의 뭐 4000원 가까이 됐으니까 한 80% 올랐죠. 80% 오르고 난 다음에 주가가 추가 반등권을 못 주고 지금 주가가 하락을 받고 있는데요. 자, 지금 이제 하락 압박을 충분하게 받아서 다시 이제 바닥권인데,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그 중대한 기로점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이요. 들어가서 제가 회사 재무구조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동사는 스크류, 볼트, 너트를 판매하고 수출까지 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사내 현금 흐름도 아주 빵빵하고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매수하는 이 구간대는 거의 반토막입니다. 자, 반토막인데 이 구간에는 뭐 주가가 비싼 구간은 아니지만 여기서 추가 반등을 못 주게 되는 이유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주가가 더 이상 반등권을 못 주고 주가가 이렇게 종합주가의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을 했는데요. 자,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섣불리 매수 대응 들어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지금 행복님이 1차 매수를 외국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1차 매수를 하고 지금 외국을 나갔지만, 지금 신규 매수 진입자는요, 이 구간에 여러분들 섣불리 진입하지 마시고 주가의 흐름을, 지금 21선이 아직까지 급하게 밀리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충분히 조정,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어떻게 겪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1차 한번 분할 매수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거의 반토막인데요. 여기에서 주가가 더 밀리면 뭐 나는 추격 매수 들어갈 거다, 분할로. 자, 이런 전략을 짜시는 분들만 전저점 근접가에서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할 수는 있습니다.